라면 먹방입니다. 라면. 제가 얼마나 라면 먹는지 모르겠어요. 우선 다섯 개 준비했어요. 신라면으로 넣어볼게요. 근데 이거 어떻게 끓이는데 오래 걸리나? 모르겠다. 계란이랑 만두, 고추, 버섯, 새우, 스팸, 저는 밀키스 준비했고요. 타리. 여기만 넣어. 생장. 끝에 넣고 먹을 건 여기다 넣어야지. 나 사실 처음 먹어봐요. 라면 저번 다섯 봉지 먹긴 했는데 이렇게 라면을 굳이 다섯 봉지 끓여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먹진 않잖아요. 맞죠? 최고다. 와, 너무 맛있다. 파김치에 라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자주 해야 되겠다. 행복해. 나 이렇게 먹은 거 처음이야.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몰라, 라면을. 맞잖아요. 내가 먹방 한지 얼마 안 됐는데, 사실상 사람이 라면 다섯 개를 혼자서 끓일 정신이 있나? 아니잖아. 김치가 겉절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시킨 김치인데 김치가 겉절이로 와버렸네. 난 좀 익은 걸 좋아하는데.
지리 고추 미쳤다. 근데 이거 파김치 여기가 맛있다. 이렇게 이거 아는 맛이죠? 아는 맛. 진짜 맛있다. 혹시 물 끓이시는 분 있나요? 버섯. 맛있다. 만두 익었을까? 나도 그게 궁금해요. 만두 익었을까? 만두 한번 먹어볼까요? 만두는 사실 플레이팅용이고 밥 말아 먹을 때 으깨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거든요. 잘 익었어요. 여러분 이맛 알지? 이거 알지? 이거 그래서 국물 조금 해갖고 위에 살짝 해갖고 이렇게 뚝 해가지고 이거 다 알죠? 아, 맛있어! 아 진짜 맛있어! 배부른 걸 떠나서 배불러도 맛있는 거에 라면이잖아. 맞잖아. 님들은 알지? 그런 거 있어. 라면은 참 이상한 음식인 게 한 개 끓이면은 평소에 한 개 끓이면은 양이 엄청 적어. 아 젠장을 한 개 너무 적은 건데? 근데 두 개 끓이면은 두 개가 세 개처럼 느껴져. 그런 신비의 음식. 그치만 또 이제 두 개 조금 더 먹을 수 때까지는 먹어지잖아. 그리고 세 개 다 끓이는 거 그냥 다 먹잖아. 남기지 않잖아. 새우. 파리가 입에서 막 길끼리 막 먹방 끝. 에휴.